친구들 다 너무 개인 색깔 너무 잘 보이는 친구라서 여러분의 특점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무대에서. 완벽한 리더예요. 킬링 파트 누굴까요? 투표 하나 둘 셋!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저는 하호 형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나 이거 무조건 해. 오케이! 소울 보컬만 하고 싶어요. 예! 서브 보컬 2는 네. 이미 그 새로운 네. 새로운 랩 만들었고 네. 네 랩을 만들었죠. 공허했던 내 맘에 빈자리 채운 너 이유 따윈 없어. 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와봤거든요. 내게도 취해 조금씩 기대 맘은 더 비대 못 보는 미래.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. 저희가 네. 편곡 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솔직히 네. 서브보컬 2 하는 사람 네. 그 이정현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체크 한번 해야 돼. 체크 한번 해야 돼. 정현이 사실 지금까지 다 랩 이렇게 보여줘서 노래 실력 좀 궁금해요. 진짜 진짜 이 파트는 하고 싶었던 파트이기도 하고 뺏기지 말아야겠다. 정현이 네. 코러스 부분 한번 네. 할까? 네. 숨길 필요는 없어 우리 디자이어 숨길 필요는 없어 우리 디자이어 나를 깨워 숨 막힐 땐 over me. 오 응정이 뭐 완전 맞았어. 네. 근데 원래 랩 포지션인데? 랩 포지션인데? 응 그쵸 맞지? 네 좋아. 괜찮아요? 좋은데? 좋은데? 좋았어. 와, 사실 부러워요, 제가. 정현이도 나중에 어라운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스, 예스, 예스! 예! 서브컬 2! 역시. 감사합니다. 파트 선정 완료. 나 여기 봐도 그날 경영 그 자매형 나올 것 같아요. 벌써 보여요? 벌써 보여요? 1등. 1등. 어버맨. 어버맨. 레전드 무대 한 명만 때문에 무조건 못해요. 무대에서 제가 무조건 전부의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생각이에요.